네, 롯데렌탈이 오늘부터 이틀간 공모주 일반 청약에 들어가는데요. 주요 사항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김종인 기자. 네. 카카오뱅크가 상장 위에 오늘도 좀 날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. 네. 크래프톤도 상장 대기 중이어서 뭐 공모주 청약 분위기가 더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. 근데 여기에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이제 롯데렌탈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일반 공모 청약에 들어가면서 뭐 관심을 이어받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. 특히 롯데그룹에서 3년 만에 실시하는 IPO이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. 앞서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진행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총 762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요. 경쟁률도 217.6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.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물량 중에 99%가 공모 희망과 범위 상단인 5만 9천 원 이상의 가격을 이제 써냈고요. 때문에 공모가를 희망 범위 최상단으로 확정을 하면서 또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. 청약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8곳에서 가능한데요. 이제 중복 청약이 불가하니까 한 곳을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청약 마감 이후에는 오는 19일에 이제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네, 롯데렌탈 투자 포인트 좀 짚어볼까요? 네. 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롯데 렌터카 워낙 유명하잖아요. 네. 이 브랜드로 렌터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. 또 소카의 경쟁자죠. 차량 공유 업체인 그린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. 또 렌터카 정비 업체인 롯데 오토케어 그리고 리스 및 금융 할부 업체인 롯데 오토리스 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. 지난해 매출액을 좀 살펴보면 2조 2,500억 원이고요. 영업이익도 1,560억 원 정도였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올해 1분기에 매출이 5,90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492억 원이었는데 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9%나 크게 뛰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덜 하시고 뭐 렌터카라든지 카쉐어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도 크게 개선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. 또 롯데렌탈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. 워낙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뭐 렌트할 기업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. 때문에 뭐 장기 렌터카를 홈쇼핑에서 팔거나 아니면 뭐 단기 렌터카를 뭐 배달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 뭐 이렇게 영업 채널을 확대하고 또 젊은층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 서비스를 강화해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좀 하고 있고요. 특히 롯데렌터는 최근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전기차 전용 카쉐어링 브랜드도 출시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. 네. 또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차와 같은 미래차 수요에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선도를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. 실제 이번 공모에 따라서 들어오는 뭐 상당한 투자 비용도 전기차 구매에 상당 부분을 쓸 계획이라고 하니까요. 뭐 이런 신사업 성장을 좀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야 연일 이렇게 급등해서 이제 시총 순위 보니까 이제 현대차를 바짝 쫓아왔네요. 이렇게 공모주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또 크래프톤 생각하면 꼭 대박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롯데렌탈은 투자할 때 어떤 점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? 지금 카카오뱅크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네. 따상도 못 갔거든요. 처음에 그렇죠. 네, 그렇죠. 처음에는 못 갔어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. 뭐 카카오뱅크는 물론 대박이긴 하지만 네. 말씀해주신 것처럼 크래프톤이나 그 다른 기업들은 최근에 들어서 뭐 무조건 대박이 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아니죠, 측면도 또. 분명히 네.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결국 관심사도 사도 중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. 중대어라고 말씀하셨던 롯데렌탈의 네. 공모 흥행 여부에 쏠리는데요. 우선 뭐 국내 렌터카 시장이 코로나 뭐 이런 확산과 맞물려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를 했어요. 그러니까 네.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또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. 롯데렌터는 렌터카 시장에서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이제 21.8%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국내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고요. 이런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롯데렌터가 주도를 하고 있고 카쉐어링 시장에서도 뭐 그린카라는 브랜드로 또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점 이런 것에 업계가 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또 미래 성장성이 충분하다 이 점도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하나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뭐 최근 나온 공모주 대부분이 좀 고평가 논란에 시달렸잖아요. 네. 근데 롯데렌탈의 경우에는 수요 예측 전부터
고평가는 뭐 둘째치고 좀 너무 저렴하게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공모가를 측정했다 이런 평가들이 쭉 나왔었고요. 결국에는 공모가가 저렴하게 측정된 만큼 뭐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아쉬운 부분도 여럿 있는데요. 일단 기관 투자자의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않도록 하는 아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신 부분일 텐데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14.7%로 다소 낮습니다.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도 217.6대1이었는데 이 역시도 다소 조금 아쉬운 경쟁률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요. 또 렌터카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성장해왔던 건 맞는데 최근에 치열한 경쟁이 너무 벌어지고 있어요. 때문에 업계들의 출혈 경쟁도 있는 상황이고 롯데렌털 시장 1위긴 하지만 점유율도 상당히 정체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. 여기에 과중한 재무 부담도 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올 1분기 기준으로 롯데렌털의 부채 비율이 620%에 달한다고 합니다. 지금 업계 경쟁사들을 보면 한 400%, 높아도 400%인데 지금 롯데렌털 620%의 부채 비율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이게 앞으로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 결국 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기존 사업을 뛰어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결국에는 강화하겠다는 롯데렌털의 전략을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고 또 공감을 한다면 좋은 성적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소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. 이런 분석들이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자 오늘 기업인식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